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부처님 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 우리나라의 옛날 국보급의 소위 불화라고 하는, 탱화라고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든지, 수많은 동종이 있다든지, 우리나라에도 없는 경전들이 일본에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임진왜란 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가는. 임진왜란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재 전쟁이고 또 하나는 노예 사냥 전쟁이었어요. 노예 하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노예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임진왜란은 조선에서 많게는 한 20만 명, 적게는 한 4, 5만 명이라고 일본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기록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약 10만 명 정도의 소위 포로. 근데 여기에서 포로라고 하는 건 전쟁 때 군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그 당시 용어로는 피로라고 불렀어요. 피로인이나 불호인이라고 불렀거든.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사카나 나가사키 등지에서 팝니다. 팔면 그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과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국제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까지 팔려가고.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그림 중에 조선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오늘날 이탈리아에 가면 중부지역에 꼬레아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노예로 풀려왔던. 노예는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왜 일본이 한 100년 동안 전장에 휩쓸렸다고 했죠? 전쟁에. 그러니까 남자란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 노동력이 부족한 걸 조선 사람 잡아다가 시골에서 일하게 만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선에서는 많은 기술자들이 잡혀.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국제적 상품을 만들어냈던 그 뭡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목면재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1급의 학자들,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들이 일본의 근대문화, 근세문화라고 할까? 이렇게 큰 영향을. 조선이 극심한 피해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임진왜란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100만 정도 본다면 당시 조선 인구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이 사람. 그런데 일본은 조선에서 잡아간 사람들, 조선에서 가져간 문화재 등등으로 해서 그 후 소위 도쿠가와 시대에 근세 문화가 꽃피는 현상이 나타나는. 또 세계사 쪽으로 봐도 임진왜란은 명이라는 나라가 점차 약화가 되는 현상을 초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병참을 제공하는 사이에 북쪽에서 여진족 등이 커가는 세계사의 변화가 나타나고, 일본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전쟁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는, 에도 막부가 출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세계사 쪽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 그러한 것들은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줘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조선에는 고추, 담배 이러한 물건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 입맛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오히려 고추가 먼저도 일본에서는 별로 안 먹는 고추가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돼. 또 담배 같은 기호품이 국민 널리 보급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에 큰 결과라고 할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전쟁 중에 약 3천 명 정도의 일본 군인들 중에 전쟁에 지쳐가지고 또는 일본의 무도한 전쟁의 반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해서 조선의
항복을 해서 사는 소위 향화외인이라고 할까? 항복한 외인이라서 항외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사람이 생겨나요. 대구에 달성에 가면 김충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하는 그 사약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선에 귀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마을이 있어요. 또 일본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강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일본에 주자학을 가르쳐요. 교토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일본의 승려한테 주자학을 가르쳐서 그가 주자학, 성리학으로 개종을 해서 그 후에 그의 제자들이 도쿠가와 막부의 브레인들이 돼요. 브레인들이 되고 근세 일본 유학의 비조가 됩니다.